그러면 일단 이 시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부. 유서 없는 피부를 경멸합니다. 유서 없는 피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시집을 읽으시다 보면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나란히 있는 것들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시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 자체의 의미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원래의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신영철 문학평론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들로부터 진실을 지켜야 한다. 진실은 그것이 참으로 진실일 때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나는 언어를 의심한다. 고로 시인이다. 인간의 말은 진실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오히려 그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뜻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언어의 유희랄까? 그 단어들의 조합과 이상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일깨우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김서연 시인의 미친 표현력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김서연 시인은 시집 말고도 산문집도 여러 편 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마음사전이라는 산문집인데요. 여기에는 말 그대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과 그 단어에 대한 김서연 시인의 아주 독창적인 해석과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설렘. 뼈와 뼈 사이에 내리는 첫눈. 야속함. 뼈와 뼈 사이에 내린 첫눈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 흥. 뼈와 뼈 사이에 들리는 음악. 사실 뒤에 있는 내용만 보면 그쵸. 첫눈은 설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어 앞에 뼈와 뼈 사이라는 그 작은 수식어를 놓음으로써 이 표현들을 굉장히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인 김서연의 미친 표현력이죠. 강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생각이 깊어 빠져 죽기에 충분했다. 강가에 앉아서 생각을 깊이 했더니 생각이 너무 깊어서 빠져 죽었다는 건데요. 글쎄요. 이 깊다는 말이 생각에 사용되기도 하고 물이 깊다는 곳에 사용되기도 해서 오로지 이 깊다는 단어를 매개로 생각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문장. 근데 여기서 사실 저는 야,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서도 동시에 이 깊다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는 왜 생각을 곰곰이 한다는 것을 깊이로 표현할까요? 사실 이 깊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어에서도 그 deep thinking, 깊다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깊이와 물의 깊이, 이건 과연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깊다는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이 둘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가에 앉아서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은 빠져 죽을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궤변 같죠? 네, 이런 게 사실은 시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생각을 얼마나 깊게 했으면 빠져 죽기에 충분했을까?